자취아재 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잠깐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최근에 산 카메라 가방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처음 시작한 게한 1년 정도 전에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금씩 배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가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도 계속 공부 중인데 생각보다 좀잘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며칠 전에 카메라 가방을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하게 된 이유는 요즘 뭐 브이로그 열풍이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브이로그 찍는 게또 유행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팩형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무겁고 진짜 뭐 캠도 가지고 마이크도 가지고 중무장을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몇개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나 간단하게 배터리나 삼각대나 이 정도만 이렇게 들고 다니자 해가지고 이 카메라 가방을 하나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시로이 슬링 라이트 8이라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카메라 가방을 구입하면서 괜찮았던 점부터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 가방을 사서 괜찮다고 생각한 점은 가벼운 점입니다. 제가 백팩형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이런 뭐 숄더백? 이런 걸 숄더백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숄더백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되게 가벼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뭐 카메라나 아니면 렌즈, 뭐 보조 배터리 정도, 아니면 ND 필터, 그 정도만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만으로 충분히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처음 구매했지만 조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괜찮았던 점은 일단 가격이 뭐 저렴하다입니다. 물론 싼 거는 싼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싼 것을 구매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소재나 재질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원가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기에 관한 그런 문제거든요. 솔직히 이 가방이 뭐 진짜 재질이 좋고 충격 흡수 이런 게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동네 이렇게 퇴근하고 뭐 실용이나 그냥 가볍게 스냅용으로 들고 다니기에는 카메라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꽤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괜찮았던 점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물론 이 카메라를 구매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제품을 조금 봤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큰 크기의 가방, 그러니까 태블릿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여유 공간이 있는 가방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유명 유튜브가 이렇게 하는 한 4만 8천 원 정도 되는 가방을 이렇게 검색했거든요. 그 가방도 굉장히 좋은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크기가 진짜 조금 왠지 좀 거추장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딱 카메라나 진짜 배터리 정도만 들고 다니자 이렇게 해서 이 가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크기는 제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블릿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정도 되는 크기 같고, 내부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수납 케이스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안에 가방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넣는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칸은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로 하고 싶으면 두 개, 그는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배터리 하나는 단렌즈를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도 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태블릿은 억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미니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조금 큰 태블릿은 조금 그래도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일단 들고 다니는 구성으로 이렇게 조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렌즈를 먼저 하나 넣고요. 보조 배터리, 요 필터를 넣을 수 있는 요두개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 주머니 넣고, 보야, 이렇게 좀 싸구려 마이크인데, 보야 마이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클리너 중간에 이렇게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아셔야 될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 가방을 사가지고 풀프레임을 좀 집어넣어 봤거든요.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렌즈의 길이가 조금 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단렌즈나 앞에 이렇게 경통이 조금 짧은 렌즈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알파 6400 아니면 M50 정도의 크기면 진짜 딱 적당한 좋은 가방이 될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카메라는 조금 약간은 버겁다는 생각?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가방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얼핏 보면 이렇게 그렇다고 막 산티는 나진 않거든요. 어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재질이 조금 싸구려처럼 약간 살짝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가격이 조금 싼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카메라를 이렇게 보호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진짜 뭐 1m씩 이렇게 카메라를 드롭시켜 가지고 뭐 내구성 테스트 뭐할 그건 아니니까 그냥 어깨에 가방에 메고 그냥 가볍게 다니고 블로깅 하거나 아니면 브이로그를 찍거나 그러기에는 크게 뭐 자기만 조금 조심한다면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밖의 사항이라고 하면 삼각대를 이렇게 한번 들어갈까 이렇게 봤거든요. 삼각대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렌즈 부분에 이렇게 살짝 닿이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뭔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옆으로 접는 짤막한 삼각대도 있더라고요. 그런 삼각대를 찾으셔가지고 여기 높이에 맞게 이렇게 살짝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루이 슬링 라이트 8이라는 제품을 리뷰를 해봤거든요. 물론 싼 물건에는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가방에 단점이 아주 많습니다. 많지만은 괜히 가격만 비싸고 그렇게 뭐 괜찮지 않은 제품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방은 2만원대라는 뭐 가방 치고는 제 값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카메라 입문자들한테는 추천해 볼 만한 가방이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리뷰 잘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